우리가 체육을 망가뜨리겠습니까?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체육계가 시끄럽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갈등 때문인데요. 이 회장이 문체부의 관여를 국정농단에 빗대자 오늘 유 장관이 맞받아쳤습니다. 유 장관은 정부가 1년에 4,200억 원을 지원하는데 체육회가 마음대로 할 거면 예산을 안 받으면 된다면서 체육회가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에 지원해온 예산을 이젠 문체부가 직접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체육단체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달라는 정관 개정안은 절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이기흥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